뿌니아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지금은 좀 손실보고 계세요. 8만 8천 원에 비중이 60%나 되시네요. 아, 추가 매수해서 평당가를 8만 8천 원으로 그나마 좀 낮춰놓으셨는데 그래도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호텔신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내수와 그다음에 이제 해외 매출 두 가지의 이제 구간을 동시에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리오프닝 기대감에 따라서 현재 이제 내수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조금 계속해서 이 수혜가 이제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이제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중국의 이제 봉쇄 정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중국 정부의 기본 정책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중국에서 각 국에서 이제 각 도시에서 상당히 좀 주요한 도시들이 봉쇄가 일어나고 있고 호텔신라도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중국 이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1분기 이익이 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급감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 어느 정도 이 내수에 대한 부분은 살아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이 중국 상하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중국 봉쇄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쯤 이제 풀릴 것이냐에 대해서 좀 주요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 중국의 봉쇄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이 오미크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는 길게 유지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봉쇄를 푸는 그런 이제 도시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호텔신라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 중국향 이제 매출은 조금 이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 단기적인 이제 이슈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리오프닝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 어떤 입국자들은 계속해서 많아지겠죠. 때문에 이 호텔신라에 대한 어떤 이제 국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것이다. 이는 이제 장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추세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잡아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기술적인 구간까지 이제 함께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8만 5천 원 구간을 계속해서 뚫어주려는 노력은 이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8만 5천 원 이전에 이제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제 계속해서 이 상승을 했었던 이런 주가 부분이 있고 이 구간에서 개인이 상당히 이제 많이 물려있는 구간들이 이제 확인이 되죠. 때문에 최근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 구간, 이 매물 구간은 뚫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8만 5천 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는지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 비중이 조금 이제 많으세요. 비중이 조금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여유롭게 지켜보셔야 되는 구간이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추세 자체는 긍정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8만 5천 원을 강하게 뚫어주는지를 좀 이제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한 이번 달 정도 해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정점을 찍는데도 불구하고 8만 5천 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이제 유지할 그럴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8만 원 초반대에서 8만 5천 원 구간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할 만한 그런 이제 구간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너무 오래 기다리기 싫다. 지금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이제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시면 8만 5천 원 구간에서 강하게 뚫어주는지를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비중이 조금 이제 굉장히 많으세요. 비중이 이제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은 리오프닝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조금 이슈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전기 충전소 관련해서 또 이슈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 관련 주들이라든지 굉장히 순환매가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잡아갈 종목들 또한 굉장히 많게 유지가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순환매는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시면 8만 5천 원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려는 그러한 시도를 했을 때이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이제 조절을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조금 수익 만회를 노리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 8만 5천 원 구간을 주와 이제 저항 라인으로 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비중 조절도 염두해 두신 다음에 이제 대응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은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8만 5